1990년, 91년에 버블이 붕괴가 됐고 그 뒤에 이제 2000년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자, 2011년까지 왔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쯤부터 잃어버린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일본 사회에서는 많은 것에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자 장기 저성장의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총수요가 문제냐, 총공급의 문제냐 논쟁이 있었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아 총수요는 이런 게 문제였고 총공급은 이런 게 문제였다 하는 것이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문제, 공급 문제를 각각 접근해서 풀어야 된다 하는 것도 합의가 됐고요. 그런데 또 고이즈미의 개혁이 있었죠. 그때 개혁 때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과거 일본 기업의 문화, 연공 서열, 종신 고용, 아 이거 안 된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미국식을 좀 도입하자. 미국을 따라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와서 보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거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이 늘지 않거나 임금이 주니까 이게 또 총수요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고용이 불안하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거예요. 더구나 고령화 사회에서 더 지갑을 닫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기업도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 국내 경제마저 이중으로 더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더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정규직을 늘려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이견이 없어요. 효율성을 추구하되 이게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비정규직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고용은 유지해야 된다. 고용이 안정돼야 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를 나눠야 된다. 이거에서 많이 의견 합의를 보게 됩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또 정치에서는 여와 야가 또 기업과 노동이 이제 2013년에는 아베 신조가 일본에 수상이 되는데요. 아베노믹스로 유명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아베노믹스는 세 가지 화살이 있다고 하죠. 대규모 양적 완화, 또 기동적 재정 정책, 장기 성장 전략. 그런데 사실 핵심은 이 대규모 양적 완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규모냐 하면은 고이즈미 정권 때 있었던 양적 완화, 세계 최초의 양적 완화죠. 그 양적 완화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카피해서 2009년에 실시를 했는데 일본은 2013년에 4년 늦게 대규모 양적 완화에 동참을 하면서 과거보다 10배나 크게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 완화도 제1차 양적 완화처럼 기업의 실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우선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돈이 계속해서 풀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또 가계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고요.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엔화가 절하가 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할 때도 유리하고 해외에서 판매한 것이 그 대금이 일본에 돌아올 때 더 부풀려져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업의 도산 건수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올라갔던 것이 하락이 시작하고요. 또 2010년대 들어서는 기업들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 또 그 뒤에 버블이 깨지고 나서 그때 우리가 그때 개혁을 해야 됐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됐다. 그때 한국과 대만 기업에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TV가 삼성이나 LG에 밀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TV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어떤 쪽으로 활로를 찾았어야 됐다. 이런 반성들이 일본 기업에서도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많은 일본 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 10년 그때 다시 또 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기업들은 2010년대 들면서 체질을 많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일본 기업들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로 인한 양적 완화로 기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고 기업이 좋아지니까 채용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실업률도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은 도요타고요.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소니인데 2021년에 도요타와 소니가 둘 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도요타는 3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 소니는 1.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인데요. 둘 다 도요타와 소니의 역사상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고 일본에서 1조 엔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곳은 과거 도요타 한 곳이었는데 이제 소니가 그 1조 엔 벽을 깨고 1조 엔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용이 좋아지니까 다른 사회지표도 좋아지죠. 고용이 좋아지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일본에서는 주거도 안정됐습니다. 버블이 끝나고 나서 2005년까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문제지만 15년 동안이나 하락하면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하는데 크게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깨졌지만은 부동산 필패라는 신화도 깨졌고요. 부동산은 경기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린다. 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루저가 되지는 않는다. 나는 그냥 월세를 살다가 내가 부동산을 내가 집을 사고 싶을 때 그때 사면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니까 집이라는 것이 더 이상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 주위의 일본인들, 뭐 동료 교수라든가 학생들과 아니면 졸업생들과 얘기를 할 때도 집을 사고 팔아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이런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항상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이 고용과 주거가 2010년대 들어서 안정이 되니까 사회지표를 개선시키는데 자살률, 범죄율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회복시키는데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실업률이 과거에는 일본이 더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더 높고 일본이 좀 낮습니다. 한국은 큰 차이가 없죠, 과거와. 그런데 일본은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 청년 실업률이 5%대인데 비해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8%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고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일본에서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70대 이상 연령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후반과 40대 후반을 한번 보세요. 한국과 일본에서 고용률이 20대 후반에 굉장히 높았다가 30대 후반이 되면 낮아집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이 되면 다시 올라가죠. 경력 단절 때문입니다. 남성 고용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것이 M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M자 커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M자 커브가 상당히 약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이 좀 더 완화가 됐습니다. 일본인들이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유럽의 예를 보니까 여성이 경력 단절이 없을 때 혹은 없는 나라에서 이것이 개선됐을 때 그때 출산율이 회복된다. 경력 단절이 없는 나라, M자 커브가 없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높다. 이걸 보고 고용 전체가 중요하지만 또 여성의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경력 단절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그 캠페인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일본의 취업자 수를 한번 보세요. 정규직도 늘었고 비정규직도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정규직도 늘고 비정규직도 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여기서 비취업자를 한번 보세요.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든가 은퇴를 하고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산다든가 자식에게 의지해서 사는 분들. 이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급여를 한번 보세요. 급여 소득자의 평균 급여가 90년대 후반까지는 꾸준히 올라가죠. 버블기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버블 붕괴되고 나서는 약간 오릅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 기업들이 도산하고 하니까 평균 급여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좀 올랐지만 지금도 과거에 높았던 수준을 회복을 못합니다. 뭐 한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리가 90년대 후반과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의 급여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보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임금은 그렇게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은 고용은 많이 회복됐는데 임금은 별로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고용을 먼저 택한 거예요. 일본의 노동조합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제1차적 목표.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보다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일본의 기업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는 했습니다. 잘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가 굉장히 어렵게 됐을 때는 하지만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에서는 하나의 지혜라고 할까요? 우선 고용이 불안해서는 안 된다.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고용을 유지해야 이 사회가 유지된다 하는 것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이 얻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일본도 한국도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길었는데요. 지금은 일본은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은 별로 올리지 않으면서 좌업을 자꾸 쉐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고용을 늘리는. 그리고 특히 이 노동시간 줄어드는 것이 출산율과 관계가 있는 것이 경력 단절이 있는 나라 또 노동시간이 긴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이 길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이 되면서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직장을, 일을 선택하고 가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여야 여성들이 가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빈부격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꾸준히 악화가 됐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한국도 악화가 됐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의 빈부격차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그래도 굳이 OECD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더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한 것인데요. 일본이 조금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